와인 드셔보셨죠? 자, 우선은 순서상 자, 1번에 있는 와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와인도 지역이 어디나요? 마울레예요. 자, 오늘 저는 약간 마울레의 발견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근데 다 와인들이 상당히 좋은 품질들을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사실 마이코나 콘샤브아는 이미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이미 그 캐릭터와 품위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스럽게 놀라운 건 별로 없다.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마울레는 기존에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유명한 와인이 별로 언급되는 와인 산지는 아니었거든요. 네, 오늘 와인들이 다 상당히 훌륭해서 여기는 진짜 이제 또 와인 산지로 최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자 1번에 있는 자 마울레 지역에 자 약간 보르도 블렌딩 비스무리 한데 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섞어 나열하고 올게요. 우선 까베르네 프랑크부터 시작해서 시라, 까베르네 슈비네, 페브라니오, 까르미네르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을 섞었습니다. 자 그리고 결론은 자 캐릭터를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전체적인 캐릭터 자체는 보르도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딱 향을 맡았을 때 자 자릭은 저는 블루베리 느낌. 자 살짝 블랙 체리. 자 약간 붉은 자두. 저는 사실 이걸 향 딱 맡았을 때요.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캐릭터가 상당히 잘 느껴졌어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간 생데메리온 쪽보다는 좀 더 뽀뽀한 느낌? 되게 자릭은 조금 파워풀한 까베르네 프랑이 좀 많이 섞여 있는 듯한 이런 약간 무한 쪽에. 뽀글 느낌이 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로마 테이스팅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한 번씩. 역시, 블루베리, 약간 블랙체. 자, 과일이랑 굉장히 잘 살아있고. 자, 그리고 뒤쪽에 약간 검은 눈초부터 시작해서 정향. 자, 그리고 오크를 꽤 잘 썼네요. 이 생산자는. 삼나무와 약간의 흑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. 삼나무랑 연필심 냄새 같이 나는 거. 그 캐릭터를 되게 잘 살렸어요. 자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보르도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한 쪽은 주로 삼나무랑 연필심 캐릭터 오크를 잘 살리고 거기에 플러스 뽀모로를 조금 더 농익은 블루베리 캐릭터가 더욱 더 들어간다. 보통 이렇게 저는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아이가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. 생데밀리온의 오크 캐릭터 느낌과 뽀모로의 약간 블루베리 느낌. 자 그리고 이번에서 산도 탄닌 밸런스 다 상당히 좋네요. 그래서 약간의 이제 얘기를 하자면 바디감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 무겁지 않으면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와인이네요. 즉 마을레의 어떻게 보면 주요 우리가 많이 봤던 와인 콘차구아보다는 남쪽 좀 우수한 약간 소멸적이다 보니까 자, 그게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. 무겁지 않은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와인이었습니다.